아유, 근데 빠져들었어요. 화면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. 그러니까. 강의하시는데. 아니,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너무 오싹했었던 게 쉬는 부부가 되면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외도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.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잔인한 살인이 외도한 이제 상대를 죽이는 그 현장이래요. 아, 복수에 차가지고 그냥. 네,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거지.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외도하면 남자들만 외도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주로 여성들을 보는데 남성들만 외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쉬는 부부가 되면 실은 남편만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도.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제일 그 상처를 받는 게 실은 배신감이 아니에요. 나의 자존감이 떨어져요. 내가 성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없나?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. 정말 내가 매력이 없는지. 근데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날 기회가 오고 술을 마셨고 술 취한 척, 실수한 척 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여성들도 그렇게 또 확인을 네,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은 되게 쉬는 부분은 남자한테뿐이 아니고 여자한테도 되게 그리고 가정에 되게 위기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대단한 이벤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말로 시작되고 그래서 커지는데 그 조그만 오해 이걸 풀고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남녀 사이거든요. 맞아요. 말 한마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첫 경험 시작하는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자기가 뭐 미숙한 점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. 뭐 벌써 끝났어? 이거 하려고 겨우 이래 돼버리니까 진짜 제일 심한 말은 이런 말 들었어요. 제가 너무 빨리 본 게임이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아 위에 그 벗기지 말라고 그냥 화장 지워주고 한다고 아 그냥 어차피 너 3초면 끝나잖아. 아 이건 재미를 하는 거지만 남자는 그 다음부터는 발기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. 아 진짜. 그럴 때 어 괜찮아 야 오늘 3초인데 다음에 6초다 그러면 100% 다음에 12% 하면 뭐 200% 300% 떡상하는 거잖아 이렇게.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. 나중에 진짜로 그런 게 좋아질 찬스가 생기는데 아까 말하는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. 이렇게. 특히 이제 가장 여성들한테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질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가드네렐라인데 그게 성병은 아니거든요. 좀 피곤할 때 질의 폐하가 바뀌어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나요. 남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절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남자는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돌아가냐면 이 여자 되게 문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사실은 여성이 문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염이 생긴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사소한 오해가 치료하면 좋아지고 너 질에서 냄새 나는데 한번 병원에 가봐 염증 치료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사소한데 자존심 상하는데 왜 이유도 모르면서 계속 나빠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저런 걸 정보를 접했을 때 좀 정기적으로 무슨 딱히 무슨 돼요. 어떤 맞아. 일이 있지 않더라도 치과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가끔씩 뭐 가는 것처럼 하더라도.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저는 계속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. 맞는 말이고 진짜 우리 뭐 다음 주는 병원의 날 우리가 좀 같이 스케일링 하러 가는 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예, 좋습니다.